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1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1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2분쯤 인사동의 한 음식점 1층 주방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A씨와 인근 호텔 투숙객, 직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소방대원 A씨는 건물 2층에서 추락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해당 화재로 음식점 1층 전부가 탔고 2층 일부도 일부 소실됐습니다. 또 불이 옮겨붙어 인근 호텔 3층과 원룸 2층 외벽도 탔습니다. 불이 난 당시 식당 안에 손님과 투숙객 등 17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요리 도중 식용유에 붙은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였습니다.